안녕하세요. 이번 파이썬 스트림릿 관련돼서 발표를 맡게 된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파이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스트림릿 라이브러리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PIP 인스톨 스트림릿만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매우 쉽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스트림릿을 소개해드리면 스트림릿 공식 문서에는 A faster way to build and share data apps라는 그런 문구를 가지고 이제 스트림릿을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빠르게 외부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제 간단한 파이썬 코드로도 쉽게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예시가 있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웹사이트를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면 프론트나 백엔드를 다 구현해서 이를 배포를 하지까지 해야 되는데 스트림릿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매우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예시는 실제 제가 실습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함께 진행을 해보면 간단하게 스트림릿을 설치를 해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림릿 헬로우라고 하시면 이제 데모 페이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스트림릿으로 연계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맵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조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확대를 하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것을 이제 분석을 시각화하는 데에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문서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이제 딥러닝 모델인 이미지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이미지가 입력받았을 때 어떻게 예측하는지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용 방법을 보시면 처음에는 스트림릿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타이틀 이런 식으로 이것은 오픈소스 과목 실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st.title을 사용하시면 실행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run practice.py 하시면 이제 실행이 되고 실제로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웹페이지에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t.header 이것은 헤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또 다른 경우에는 st. 서브 헤더 이 부분은 서브 헤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기서도 이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이제 웹페이지에 어떻게 뜨는지 확인을 하고 양방향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쓰는 기술, 글을 쓰는 라이트 기능 프로젝트 발표 영상, 프로젝트 발표 실습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시면, 여기서도 이제 새로 고침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크다운 같은 경우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크다운 문법으로 작성한 문장입니다라고 할때 이제 마크다운으로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문법을 이제 적용해 주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마크 굵게 되고 기울어지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마크다운 헤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라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걸 가져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진짜 마크다운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표시가 되는데 글씨가 표시가 됩니다. 또한 데이터 아날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JSON 파일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예시를 또 드려드리면 이런 JSON 파일이 있으면 이건 밑부분 이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JSON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웹사이트로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진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JSON 파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매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콜 1, 2, 3로 이제 ST 컬럼 3로 나눴습니다. 즉 하나, 둘, 3열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열의 매트릭에는 템퍼렉처 온도가 말하게 되고 그 값, 그리고 변동폭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윈드에 대해서 값, 변동폭 변동폭이 이제 마이너스면 자동으로 이제 아래로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더 시각화에 좀더 용이한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CSV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각화가 가능한데요. 보시면 타이탄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봅시다. 제가 이 경우에는 이제 가져온 미리 가져왔는데 보시면 트레이닝 pd.read.csv에서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판다스를 인풋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umpy도 인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에러가 어떤 에러가 뜨는지도 이제 웹페이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뿐만 이제 하이라이팅 기능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DF 데이터 판다스 이제 스타일의 하이라이트 맥스라는 것을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최대값에 대해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웹사이트에서 표시가 되고요. 또 이제는 다른 부분을 좀더 살펴보시면 과연 인풋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버튼 관련된 내용인데 st.button 어떤 버튼이냐?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제 st 버튼을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버튼에 대한 값이 이제 그래서 이제 if 문으로 이런 버튼이 이제 true or false로 나타나게 되는데 버튼이 눌리면 이제 at.write 버튼이 눌렸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st.write 버튼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게 되면 실제 눌리지 않았을 때는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고 나오고 이제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동적인 웹페이지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체크박스에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예를 들면 체크라고 하는 변수에 s점 체크박스 그런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크가 되었다면 s.write 체크박스가 체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게 되면 이게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 텍스트 인풋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예를 들면 인풋 텍스트 인풋이라는 변수에 st.textInput이라고 이제 해주시게 되면 이제 가장 처음에는 어떤 제목이 들어갑니다. 텍스트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저 텍스트에 이제 디폴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를 기본값 이런 식으로 하게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본값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제 입력하게 되면 오픈소스 스카파이프 영상 제작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인풋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화이팅 적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입력된 값이 실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그 빠르고 쉽게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어 줄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하나씩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릴 프로젝트는 요약을 하자면 이미지를 이비닛에 존재하는 클래스로 분류하는 사이트입니다. 어떤 이미지냐? 업로드된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어 드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트림릿 인포트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미지를 변경해줄 PI의 라이브러리를 인포트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전학습 모델을 존재하는 토치비전 사전학습 모델이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라이브러리와 이제 EfficientNet PyTorch에서
비잔틴에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기타 라이브러리들이 인포트 해주시고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이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업로드할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면 이제 ST 라이브러리에 파일 업로드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할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런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특히 이 이미지 할 때 타입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JPG 또는 JPEG 또는 이런 파일들만 이제 입력을 받겠다 하면 이제 이런 파일들만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한데 그런 모델을 정해주는 로드 모델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efficient.net.from.pretrained 이런 net b0 해서 return 모델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실제 모델 이걸 로드 모델 해주시고 모델 점 이발 모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실제 이제 보시면 저장을 하고 보시면 모델이 업로드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 로드 모델 할때 항상 이런 불러오는 데서 시간을 좀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스트릿에서 이런 데코레이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stcache라는 이름의 데코레이터를 해주면 이제 캐싱 방법이 적용이 돼서 나중에 이제 계속 초기화 될 때마다 빠르게 이제 웨이트를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미지가 입력이 된다면 이미지를 이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오픈 이미지 그래서 st.이미지 이미지 그래서 이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면 이런 식으로 강아지 캡션은 이런 내용,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팬더에 대한 내용은 팬더에 대한 이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그 전처리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이런 TFMS Transforms라는 변수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임포트한 Transforms의 Compose를 이용해서 Transforms Resize 이미지의 크기를 224로 맞춰주고 그리고 Transforms.toTensor Tensor로 이제 모델의 입력을 맞춰줍니다. 또한 Transforms Normalize를 이제 적용을 해주시고요. Normalize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이메일 값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미지에 대한 이제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변형을 시켜주시면 이걸 이제 차원을 맞춰주는 언스키지를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에 그 이미지와 입력이 되게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라벨스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0번은 퇴치 이렇네요. 1번은 골드피시 이미지넷에 존재하는 그런 첨가지에 대한 분류 매핑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제 로드를 해서 실제 예측값을 0부터 이제 1000까지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한글로 영어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벨스.map.txt를 로드를 하고 라벨스.map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in 문제고 참. 해주면 이제 라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됐고 이제 모델에 대한 예측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델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해당 예측 값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i, idx touch.tapk 이 tapk는 이제 해당 로직 값에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그런 인덱스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에서 최대 5개를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디스를 가져오고 차원을 출력하여 차원을 압축하여 리스트 형태로 뽑아주게 되면 확률 값은 이제 touch.sputmax 아웃풋. 이런 식으로 probability를 뽑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마크다운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두껍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출력하게 되면 라벨은 probability는 소수자리 두 번째까지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춰주시면 라벨 equal 라벨스.맵의 idx p는 probability 100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간단한 이미지넷 분류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처음에 강아지 이미지를 주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이 강아지 종류가 베를링턴 테리어인데 베를링턴 테리어라고 97.58%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 1, 2, 3, 4, 5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판다에 대한 내용도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판다에 대해서 83.2% 확률로 탑 1으로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넷 분류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이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